됩니다.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 아시죠? 이 검언 유착으로 이 정부의 이 법무부 추미애에 아주 그냥 집중적인 수사력이 집중된 그 수사의 대상이 된한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 어쩐지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아주 결백해 보입니다. 이건 저의 주관입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양반이 이 녹취록을 까기 전부터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을 사람인데 뭐가 급하다고 기자한테 자기의 그 약점을 그렇게 검사장까지 됐는데 또그 입장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입장인데 거학을 척결하는 다시 말하자면 청와대 비리를 갖다가 관련된 비리 의혹들을 파헤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기자들하고 그 당시에 2월달에 그 인사가 난무하고 참 그런 그다음에 쫓겨가서 참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있으면서 그런 얘기가 했을 리가 있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항상 가져왔었는데 역시 제가 생각이 이 녹취록을 깐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생각이 맞았구나. 이 한동훈 검사장은 상당히 저는 프레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검사장이 그 녹취록을 이제 전반적으로 안깔 수가 없는 사정이 되니까 이 채널A 기자가 깔 수밖에 없었죠. 너무 안 그러면 큰일 나게 이거 모함받을 것 같고 이거 정말 잘못하면 이거 이 작전에 말릴 것 같으니까 이 아마 두려웠는지는 모르지만 채널A 기자가 전체를 까버렸습니다. 녹음한 걸 갖다가. 이 녹음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죠. 한동훈 검사장은 그 채널A 이 기자의 녹음, 몰래 녹음하는 대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야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런데 그 녹음한 데서 이제 설마 녹음을 하랴 생각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일개 장관이 국민 알 권리를 갖다 뽀샵질해!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에게 그냥 그대로 직공한 사이다 발언입니다. 이게 지금 2월달에 한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자기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검언 유착, 추미애가 가장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 무리하게 위법하고 적합치 못한, 적법하지 못한 수사 지휘권 지금 검찰총장에게 발동하고 난 다음에 수사 지휘까지 검찰총장을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장들이, 전국 검사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건 위법하다. 적법하지 못하다. 추미애의 행동은 이 수사 지휘권, 이거는 이번 수사 지휘권은 적법하지 못하고 위법하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윤석열 총장은 뒤로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검찰총장이 이렇게 빠졌어도, 가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석열의 그 대단한 미래를 보는 해안. 또 한편, 그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 젊은 한동훈 검사장. 이분의 오늘 말, 이것이 어제 언론에 꽉 찼는데 아주 사이다 발언입니다. 국민의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 뽀샵질하나? 한동훈, 추미애에게 사이다 발언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이게 일파만파.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하고 있잖아. 앉아 있어. 뽀샵질하고 앉아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인가?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그게 뭐야? 그게 말이 돼?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하고 그냥 이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를 갖다가 추미애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린 거야. 추미애 법무장관을 위해서 항해해서 직격탄을 날린 것이 딱 녹음에 나왔습니다. 녹음에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고 채널A 기자가 코너에 몰리니까 할수 없이 진실을 까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진실을 깔 수밖에 없다. 여기는 막 사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데 할수 없다. 까자! 하고 깐게 바로 문제야. 왜? KBS가 허위 보도를 해보고, MBC가 허위 보도하고, KBS가 허위 보도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까자. 해서 깐 겁니다. MBC 보도와 함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휘말린 한동훈 검사장이 사석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어저께 드디어 드러났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외부로 공개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뱉은 한 검사장의 그 아주 자연스러운 소신 발언이 21일 온라인에서 한동훈 사, 그건 지난 2월 달 거죠.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에 그 말했던 것이 지금 7월 21일에 이 이제 8월이 돼가는 7개월, 6개월 뒤에야 이게 사이다 발언이 튀어나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일파만파겠습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겠다 하는, 물론 조크지만, 그런 말까지 이렇게 있을 정도로 시원하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대화가 이제 채널A 이동재 기자하고 한 검사장이 올해 2월 13일 부산 고검에서 만나가지고 주고받은 얘기입니다. 왜 부산 고검에 왜이 채널A 기자가 갔느냐. 한번 특종을, 신라젠 특종을 해보려고 이 채널A 기자는 이 법조 출입 기자니까 거기서 이렇게 알았던 그 법조 출입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접근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은 이제 추 장관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요구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기소검사를 분리할 경우에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데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져온다 하고 거부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당시에 이정 기자 측이 대화를 녹취를 했는데 MBC가 이달 20일 이 대화에 한 토막을 이른바 딱 꼬집어내가지고 검언유착 관점에서 발췌 보도하니까 이전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할수 없이 공개를 한 겁니다.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전문을 공개치 않고서는 도저히 이게 상황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 기자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 기자는요, 어떻게 되냐?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구속이죠. 왜? 강요죄로도 구속이 잘안 되는데 강요를 미수했다는, 여러분 강요 미수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반 국민으로서는 강요 미수죄 아마 이번에 처음 공부했을 겁니다. 강요를 미수에 그쳤다는 강요 미수 혐의에 따라서 아예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자, 그분이 무슨 범죄 상습 범죄자도 아니고 채널A 기자가. 또 그분이 채널A 기자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뭐 도주해서 증거를 인멸할 그럴 사람입니까? 당당한 채널A 기자인데. 또 하여튼 구속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강요 미수죄로 구속된 사람이 어딨냐 이게 이 세상에. 하고 법조계에서가 오히려 더 난리 난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이 현실입니다. 이 정권의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이달 20일쯤에 그 대화 한 토막을 탁 꼬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딱 집어내가지고, 검언유착, 검찰하고 언론이 유착했다. 그 관점에서 발췌 보도를 하니까, 이정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확 깠습니다. 이정 기자가 이제 이례적으로 강요미수 혐의에 따라서 구속, 수감된 지금 상태지만, 그 변호사, 주진우 변호사를 통해서 딱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말이죠. 이전 기자가, 이동재 기자가 수사기소검사 분리 이건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는지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 부산에서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꺼낼 수 있죠?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이건 어떻게 진짜 이렇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끄집어낼 줄 내는지 하고 말을 쓱 꺼냈죠. 왜냐면 우선 한동훈 검사장한테 뭘 끄집어내려면 말을 끄집어내려면 미끼를 던져야 되니까 관심사를 갖다 한번 슬쩍하는, 얘 법조 기자니까. 아, 네.
그렇게 딱 꺼내고 난 다음에, 그러자 이제 한 검사장은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를 맡겠다. 뭐 권력 수사를 맡겠다. 뭐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래. 예?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 이게 누구한테 그랬지? 추미애 공부 좀 하라고 그래. 추미애한테 가서 이 얘기입니다. 어?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누가? 추미애가. 그 추미애가 가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한, 이 대상은 추미애 장관인데 추미애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법무부 법무관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법조 출입 기자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죠. 검사 불리 관련 차료 찾는다고요. 검사하고 이렇게 수사 검사 뭐 무슨 검사 이렇게 기소 검사 분리한다고 자료 찾나고 찾는다고요. 장관이 일단 질러놓고 미국 거 찾아라, 일본 거 찾아라 등등등등 하고 맞장구를 이제 쳤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러자 한 검사장은 딱 듣고 있다가 거기다가 미국에게 얘기할 거야? 명을 거역했다고?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명을 거역했다고? 왜냐면 이건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히트를 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똘마니처럼 말이죠. 똘마니인 것처럼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 명을 거역했다고 이걸 갖다 이제 비꼬아서 얘기한 거죠. 예? 한 검사장이 거기다가 미국에 얘기할 거야? 명을 거역했다고?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명을 거역하다는 추 장관이 검찰과 충돌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컸던 발언입니다. 네. 한 검사장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녹취록입니다. 아니 일개 장관이 말이야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을 하고 앉아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 아니야? 될 권리야? 국민은 바로 알아야 되는 그런 에? 권리를 갖고 있는 거야.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걸이야! 하고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그런 나쁜 뜻이라고! 하고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검사장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죠. 국민의 편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측근이라,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모양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 수사 지침입니다. 아. 그래서 한 검사장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녹취록에서 이럴 때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분 보장 받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 그래. 예? 맨날 뒤에다가 검사들한테 에? 어쩔 수는 없다. 어쩔 수 없긴 무슨 어쩔 수 없긴. 그 다음에 XXXX 욕설입니다. 이건 언론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뭐뭐뭐뭐뭐들 뭐가 어쩔 수 없어. 신분 보장 받고 있어서 평생 영감 소리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냐 하면서 말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안일무사하게 눈치 시금시금 보고 하는 소위 말해서 문파 검사들을 향한 게 아닌가, 지금 문파 검사들을 지금 겨냥한 게 아닌가 느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응? 평생 영감 소리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래 그렇게 하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냐? 응? 등 말을 했다는 거. 이게 녹취록에 그냥 아래. 안 들어도 될 소리들이 몽졸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조리 다 까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할수 없이 이제는 어디고 저디고 믿을 데가 없다. 국민밖에 없다 생각하고 이제 이 채널A 이동재 기자도 까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막 까자.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당하겠다. 아니 강요 미수죄로도 구속이 돼버렸는데 이 법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이동재 기자 입장에서 못 믿지요. 이동재 기자가 자기가 구속될 줄 어떻게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법조계에서도 지금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강요 미수죄가 더더욱이 미수죄가
어떻게 그게 되느냐, 구속이 되느냐, 영장 발부가 되느냐, 이런 판인데. 그러니까 소위 검언유착 보도의 핵심이었던 유시민, 그 노무현의,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정작 한 검사장은요, 관심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한 검사장이, 야, 유시민에 대해서 좀 알아가지고, 저 공작 좀 하자, 이랬다는 식으로 지금 매도를 한거 아닙니까? 이 MBC고 뭐고, 전부. 그래서 검언유착을 해서, 획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거기다 탁 집어넣어가지고 검찰하고 언론이 유착해가지고 어? 여당 정치인을 갖다가 죽이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것을 갖다가 계속 조져나가는 건데 덜커덩하고 이제 지금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신라젠도 하고 슬쩍 꺼냈습니다.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적이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하고 이제 딱한 검사장한테 유시민의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싹 꺼내가지고 유착을 이렇게, 유시민의 어떤 말을 꺼내려고 한동훈 검사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착 던지니까 한 검사장이 이랬어요.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건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하고 답한 뒤에 유 이사장을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근데 유시민이 관계된 거 알아봐라 했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창작 소설을 쓴 거죠. 녹취록이 공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에서는 한동훈의 사이다 발언, 한동훈이 윤석열보다 인기가 더 좋아지겠다, 뭐 이런 지지글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그만큼 진실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 참 억울하게 됐죠. 정말 거악 수사를 하다가 응? 목이 단칼에 잘려가지고, 추미애 그 1월달 칼에 잘려서,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어? 아주 한직으로 수사도 안 하는 곳으로 착 내려꼽더니, 이번에는 탁 목을 쳐가지고, 법무연수원 무슨 연구원인가? 연구위원인가? 검사장을 갖다가 글로 확 보내버리고 말이죠. 참, 한동훈 검사장도 인내심 대단합니다. 자, 한 검사장, 수사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만나서 제가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아주 참 남자로서, 수사검사로서, 검사장으로서 기계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진실을 향하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서 가장 파이팅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오늘 가장 추운 시간은 바로 아무 태양이 뜨기 직전에 새벽 3시, 4시, 5시가 가장 춥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태양은 뜨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좌절과 희망은 가고, 똑같이 가지만, 희망도 가고 좌절도 가지만, 희망만이 다시 솟아나오는 그것이 바로 태양은 다시 떠오름입니다. 그 태양은 바로 떠오름과 동시에 희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고 펴고 하지만 태양과 함께 오는 것은 반드시 희망뿐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